아, 오늘 그 초등 독서법 저자이신 최원일 저자님 만났어요. 스리피 자유형 연구소에 와가지고 만났는데요. 정말 정리를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때 에버노트 또 수업 들으시고 또 책 쓰기 혹시 도움되셨는지 여쭤보려고. 일단 네, 오늘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리려고 인사드리러 왔는데 저 이 에버노트 들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그 실시간으로 아이디어 나올 때마다 에버노트를 정리하고 또 그걸 언제나 책 찾아서 볼 수 있어서 검색, 네. 검색할 수 있어서 제가 생각 구조화하는 정말 많이 도움이 돼서 감사드립니다. 아, 이 초등 독서법 그 아이들 그 책 있는 거 그렇죠? 네. 아,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정리를 워낙 너무 잘해서 주셔가지고 그 아침에 그 독서 모임 때 양식지 이렇게 이 선배님이랑 같이 앉아있으면 테이블에 양식지 좋은 양식지만 나눠주고 다 같이 앉으려고 하고 항상 배우고 또 나누고 이렇게 실천하시는데 또 제가 그 한 2년 되신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. 배우고 네. 네네. 그래서 에버노트 노트가 어떻게 쓰신지 너무 궁금한데 잠깐 만났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요 앞에 이렇게 네. 이렇게 사인되신 이쁜 사진도 호주 네, 네 여기 이쁜 사진도 붙여 있었어요. 너무 감사해요. 네, 감사합니다.